XM1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XM1은 X 시리즈 중 최초로 촬영 모드 다이얼을 채택하고 있는 기종입니다. 촬영 모드 다이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커맨드 다이얼과 서브 커맨드 다이얼 두 개의 커맨드 다이얼을 탑재하고 있는 기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. 촬영 모드 다이얼을 제공하지 않던 X프로1과 X2원하고는 다른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물론 두 개의 다이얼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엔트리급 기종들보다는 월등히 우수한 조작성을 제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시리즈 최초로 동영상 녹화 전용 버튼이 탑재를 하고 있고, 또 큐버튼을 통해서 XM1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고요. 상단에 펑션 버튼, 재생 상태에서는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하지만 촬영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. 펑션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감도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. 또한 후지 X 시리즈는 렌즈에 따라서 조리개를 사용한 조작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XF R렌즈의 경우는 조리개 링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XM1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다이얼과 더불어서 조리개를 사용자가 렌즈의 다이얼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용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XM1의 번들 렌즈로서 역할을 수행할 1650 렌즈의 경우는 조리개 링이 탑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다이얼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M모드에서도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.